그 배웠던 것을 또 배우고 배우자 해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 이번에는 쭉쭉 뺄게요. 배웠던 것들은 쭉쭉 빼고 새로운 것을 배울 때는 이제 몽구장 몽구장 나갈 테니까 그것은 쭉쭉 못 빼야 잘해야 된께롱. 응? 자, 우리가 제일 1차로 배운 것이 뭐였지요? 꾸미로다 배웠지요? 간다 간다네부터. 아, 그럼 간다 간다네. 간다 간다네. 허거 시작. 간다 간다네. 나는 간다네. 나는 간다네. 나는 간다네. 나는 간다네. 또 잘 살으라. 또 잘 살으라. 해지. 자, 한 번 더 하고 저기 뭐 거시기 꾸미로다 갈게요. 간다 간다네. 자, 간다 간다네. 나는 간다네. 나는 간다네. 또 잘 살으라. 또 잘 살으라. 쉬어 푹 쉬어. 꾸미로다 꾸미로다. 어째 같이 안 하고 나 혼자 하라고 그래요. 같이 배운 거잖아요. 두 번째 세 번째 배워. 자, 꾸미로다 꾸미로다. 모두가 다 꾸미로다 꾸미로다 꾸미로다. 나도 꿈속이요. 이것저것이 꿈이로다. 꿈깨이도 꿈이요. 깨는 꿈도 꿈이로다. 꿈에 나서 꿈에 살고 꿈에 죽어 꼭지를 배워야지. 또 그 다음 것이 무엇이오? 창밖에. 창밖에지. 저기 불을 저렇게 내려야지 떠 죽네.
뜨거운 걸 튀지. 아니요, 뜨거운 걸 좋아해. 아주 뜨거운 걸 드세요. 그것도 내려드릴까 여기도? 아주 뜨거운. 내가 내려줄게. 괜찮습니다. 여기를 괜찮습니다. 내려줘. 너무 뜨거워. 괜찮아요. 일로이 더운게. 너무 냉하면 또 안 좋은 게. 아니 무슨 뭐 아주 뜨거운 걸 드셔서 뭐 어쩌려고. 아주 뜨거운 걸 드셨어요. 그래서 뭐 어쩌려고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한번 해보자 이겁니까? 목이 확 풀리지 뭐. 네? 정말 뜨거운 맛. 오늘 세 가지 다 배우려면 겁나게 빨리 해야 한다. 흥타를 배워야지. 백발가똥인 배워야지. 저기 춘향가 배워야지. 오늘 겁나다. 그냥 막 지금부터 막 죽으라고 달려야 나가야 쓰겄다. 아이고 친구야. 이것이 초콜릿이구나. 맛있겠다. 하나 이렇게 마세요. 아니요, 조금 이따 먹어야지. 지금 그 저 배우다가 그러니까 이따 30분 후에 안 가서 먹읍시다. 아이고, 아이고, 에휴,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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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야. 자, 창밖에 배웁시다. 이제 그렇게 했잖아. 그리고 아이고 대고까지 했잖아. 이제 그렇게 아이고 대고 허허허다 허허허허 성화가 났네 해. 자, 이번에는 아이고 낮게 했어. 이제 그러면 그 다음 거는 아이고 이렇게 해야 돼요. 한 번 낮게 하면 한 번은 높게 하는 거야.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창밖에 갖다 그렇게 질게 창밖에 이렇게 질게 하지 말어. 창밖에 적당히 그냥 국화를 심고 저기 7, 8박에서 국화를 심고 국화 밑에 시작 국화 밑에 술을 빚으니 술을 빚어놓으니가 저기 뭐야 그 지금 뭐야 5, 6박에서 나오니까 국화 밑에가 그리 길지 않다는 거 국화 밑에 한 박자밖에 없어. 밑에 하고 한 박자밖에 안 끌어줘. 밑에 이렇게 하면 이미 지났어요. 5, 6방에서 술을 빚어야 돼. 빨리 술 빚어야 돼. 자, 국화 밑에 술을 빚어. 아니야. 술을 시작. 술을 빚어 바로 또 들어요. 뭐야 중간에 뭐 하지 말고 빚어 논이 이렇게 국화 밑에 술을 빚어 논이 술립자 국화가 술립자 국화 피자 국화가 국화 그렇지 거기서 저기 뭐야 식임을 내줘야 돼 국화가 국화 피자 피자 술립자 국화가 피자 술립자 국화 거기를 그렇게 아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국화가 이렇게 타로를 치라니까 국화 빚자 번님 모자가 탈이 돋네 번님 모자 탈이 돋네 아이
야, 하, 야. 아이, 야. 검은 보 청철아. 검은 보 청철아. 놀아보리라. 그렇게 하면 돼요. 한 번 더. 이거는 잘한 게로 하나 더 나갈까? 그러면 너무 잘하는 것은 하나 더 나가도록 해요. 왜냐면 이미 배웠던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 더 나가서 빨리 촉촉촉촉 나가고, 응? 촉 나가고 안 배운 것들을 주로 배워야지. 배운 것을 또 배워 또 배우면서 그냥 그 저기 뭐야 하나도 못 배우고 있으면 안 되잖아. 당밖에 하지 할게요. 예? 그렇지, 그렇지. 아니 아니. 근데 오늘 이것저것 지금 뭐 배울 것이 많아. 그렇게 내 맘대로 할 일이 아니여. 지금 약속이 다 돼야죠. 야 또또 이 장박 웃음이 나지 자꾸 이. 나 웃음 난 게 웃지 마요. 예? 하고 무슨 팍 터진 게 그지 마. 창밖에 시작. 창밖에 국화를 심고 국화를 심고 국화를 요런 거 하나 해줘. 국화를 오륙방에서 술을 빚었더니 빚어면은 이상하게 돼. 빚었더니 안 이상하네. 국화 밑에 술을 빚었더니 이렇게 되시 국화 밑에 시작. 국화 밑에 술을 빚어 놓니. 잘한다. 술릭자 국화가 피자. 술릭자 국화가 피자. 번님 모자 다리 돋네. 언니 모자 다리 돋네. 아이야 시작. 아이야 검은 고 청철아. 검은 고 청철아. 성화가 난데 해
하나님께로 이제 부탁하고 그 세 번째 것이 뭐예요? 빗소리 되지. 빗소리를 배워야 해. 그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저. 그게 아니라 회원님들은 다 배웠던 거잖아. 근데 그거를 갖다가 저기 하니까 안 배운 회원님들 때문에 지금 하는 거라 좀 초급하게 그 이미 배웠던 것은 그렇게 빨리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 얘가 따뜻한 물 좀 줘요. 많이 참았다. 땡스. 샀어? 없어? 주문해야 돼? 좋은 것도 있대야? 아따 여보 축하여요. 별 것이여요. 같이 뭔데 축하해. 아니 중국제 나도 한 표. 저기 저 테이프 어학용 테이프. 사부가 지금도 그 음악 분석하고 할 땐 테이프로 된 걸 분석을 많이 해요. 어학용 테이프. 옛날 그 소니 워크맨. 지금은 다 이제 중국에서 나와요. 아주 조금 쓰면 고장내고 다시 사게 만들어요. 중국 놈들은 아주 그런가 봐. 아주 지겨워. 그 한 달도 못 쓰면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냥 테이프 들어가는 거 말이야. 네, 예, 테이프로 돌려서 아. 그거. 그렇게 중국에서 나오는데 소니 중국 공장에서 나오더라고요. 그 테이프를 CD로 옮기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아니 근데 아니요. 사부가 그걸 분석하는 걸 테이프로 분석을 해야 돼요. 테이프로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잖아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 거. 네. 네, 그게 이제 테이프 편한 거예요. 사부는. 그러니까는 자꾸 이제 뭐 좀. 제가 옛날 노래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모든 명창들이 부른 흥타령은 거의 제가 다 갖고 있는데 옛날 그 어째 옛날 거를 발굴하려고 그래서 그러니까 아주 옛날 거를 발굴하려니까 그런 과정이 필요했어. 예. 그래서 이제 흥타령을 훨씬 더 많이 제가 확보를 하려고. 그렇죠. 예. 요즘 그런 플레이어가 별로 없지요. 그 제 예전에 우리 의학 공부할 때 그랬잖아요. 막 앞으로 돌렸다 뒤로 돌렸다 하면서 다시 띠리리리 하고 또 듣고 띠리리 하고 또 그게 이제 사부한테는 분석하기가 편한 거예요. 즉시 이제 앞구절 뒷구절에서 바로 그냥 즉각적으로 해서 바로 거기서 그 구간에서 몇 번이고 들어야 되고 한데 구간 설정을 막 이렇게 하면 복잡하니까 왜냐면 좀 체본했고 듣기는 들어야지 막 이거면서 애매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원터치로 듣고 바로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오히려 CD를 몇 번이고 그걸 거리 옮기는 거예요. 테이프로. 아. 예. 오히려 CD 있는 걸 거리 옮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아날로그식으로 해서 그게 어학이 그게 어학용인 게 확실한 게 제가 또 이걸 하는 과정이 어학용이랑 똑같아요. 왜냐면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그 구간을 들어서 이거를 체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작업들 때문에 굉장히 필요해요. 현재 있는 것도 내가 한 흥타령 한 33개는 확보를 했는데 서너 개가 확보가 돼 있어요. 제 손에 소나기에 있는데 33개는 안 되겠다. 한 5, 60개를 내가 옛날 것까지 다 발굴을 해서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가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총망라해서 나중에 책도 내고 이제 그렇게 하려니까 제가 체보를 다 해야 되니까 그런 작업들 때문에 필요해요. 다른 것들도 지금 계속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이제 뭐 너무 군소리 같지만 저기 김수현 그 영화 한번 나온 걸로 하고 너무 김수현 쪽으로 기울어진 게 문제예요. 예. 그건 아니거든요. 아, 흥타령. 예, 흥타령 예.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 선배들이 많이 불렀고 그러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문화라는 건 다양성이 있어야 돼. 우리 예술은 더나 다양해야 되는데 그쪽으로 쏠려갖고 그게 표준인 것처럼 가는 게 잘못. 표준이 거. 어디 있겠습니까? 표준이 아니에요. 이런 거 이건 표준이 없어요. 극히 다양할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사부가 다양하게 지금 그걸 그런 인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빗소리도를 그것이 세 번째입니까? 저도 흙었습니다. 날짜 쫙쫙 적어갖고. 보라색 연필로다가 날짜 쫙쫙 적고 자주 배울수록 말... 좋아요 그건. 우리 참 현아님이 참말로 빗소리둥 시작 빗소리둥 님의 소리
어디 가대? 빗 소리도 내 소리. 시작. 저기 거기도 더 우리가 섬세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를 이제 조각을 조금 더 섬세하게 합시다. 바람 소리에도 바람 소리에도 또 바람 소리에도 바람 님의 소리 쭉 끌어줘야 돼. 한 번 더. 바람 소리에도 님의 소리. 헤이. 거기도 그러니까 거기를 3, 4 박제 그 구간이 거기서 조각을 잘해줘야 돼. 소리해도 이런 거 다 하면 바람 소리도 님의 소리 이래버리면은 저다 친도 할머니가 밤매는 것보다 더 밤매는 저런 소리보다 더 심심하게 돼버리는 거야. 친도 할머니들도 그거보다 잘해. 예, 안 배우고 그냥 진도에서 밤에면서 할머니가 불러도 그 진도 할머니가 이보다 더 잘 부른다고. 그러니까 우리 여기 와서 배우면서 뭐 진도 할머니보다 더 못하면 쓰겠어? 바람 소리해도 소리해도 이런 것을 해줘야 그게 좀 엣지가 있지. 자, 바람 소리해도 이 또 이렇게 또 이런 거 바람 소리해도 시작. 바람 소리해도 그렇지 그런 섬세한 거 임의 소리 임의 소리 끌어주고 아침에 까치가 울었더니 행여지 미리기 오시려나 아침에 까치가 울었던지 아침에 까치가 울었더니 해야지 힘이 오시려나 삼경 이묘 고운님 헐기다 흐리고만
거기가 엣지가 없어. 고운 짐벌 고운 짐벌 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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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다 음이지. 그음을 한 번 더 찍고 밑으로 내려오는 거야. 그래야 더 엣지가 있어. 기다 기다 그렇게 찍으란 말이야. 그러면은 음이 분명하게 그 선이 딱 살잖아. 기다 이런 것과 기다 하는 것과 시작. 기다 한 일곱만 그렇게 한 다음에 흐를 한 번 더 쳐줘. 기다 한 일곱만 시작. 기다 한 일곱만 굿굿굿 굿, 굿. 그렇게 해서 자꾸 노래를 만들어가야 돼. 한 번 더 할 때마다 뭔가는 달라져야 돼. 기타 아 흐리고만 시작. 기타 아 흐리고만 잘했어. 고군 마그그금으로 시작. 고군 마그금 자 거기도 안 이뻐. 고군 고운 굿굿굿 고운 고운 거기까지 가야 돼. 그래야 소리가 이쁘지. 고운 마그금으로 고운 마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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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마음을 다시 배워요. 마그그금 시작. 마그그금 자 마음이 아니야. 그렇게 그렇게 엉성한 놈의 소리가 되어서 마 그거 높이면 마그그금 마그그금 사이에 음들이 있잖아. 그거다 그 과정을 보여주려고 그런 거지. 고군 마그그금 그 사이사이 음을 놓치지 말고 다 해줘요. 간편화하고 이거를 소리를 간편화하고 저기 막 자꾸 뭐라고 해야 돼? 생략하고 편입시키지 말어. 어떤 중요한 기둥음들한테 다 편입시켜버리면 사이사이에 있는 경과음이나 그 저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때 조각을 할 때도 그렇겠고 뭐 할 때도 그렇겠지만은 굵게 다 선 갖고 가는 것과 섬세한 디테일 있잖아. 그럼 디테일 다 생략하면 뭐요? 아무것도 아니지. 다 해야 돼 디테일까지. 소리도 그 마찬가지야. 막 여기다 편입시켜 봐. 자기가 알고 있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음 또는 자주 등장했던 음들에다가 다 편입시켜서 가버리면 중간음은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막 다 간편화시키고 막 뭐든지 막 다 그렇게 편입시켜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위치에 있는 음, 그 사이사이에 있는 별로 안 중요한 음같이 생긴 음들, 그 미분 음들 다 표시해주라고. 생략하지 말아요. 고군 바 으그그금 으그그금으로 그 사이사이 음들 있는 거 다 그 과정들 해주라고. 시작. 고군 바 으그금 고운 짐벌 기다 흐리건만 고운 짐벌 기다 흐리건만 고운님은 오지 않고 고운님은 오지 않고 오지 않고 오지 않고 안고 안고 이렇게 달고 가는 거. 고운님은 오지 않고 고운님은 오지 않고 팽의 머리만 팽의 머리만 적시네 적시네
이렇게 하세요. 내 이 옷에서 주름 빼고 요 리본 빼고 이런 거 빼면 내 옷이 뭐가 되겠어? 그냥 이렇게 좀 박스 된다고? 그런 옷? 그러나 내가 그런 옷을 산 게 아니라고. 이렇게 주름 잡히고 이렇게 리본 입고 여기 선 입고 이런 거 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나 그거 눈 보고 고른 거야. 옷 내 옷에서 주름 빼고 멋 빼고 뭐 빼고 다 빼면 뭐야? 장벽 통짜기 박스지. 그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노래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만들지 말어. 특징이 없어져서 안 돼. 그렇게 해야 예쁜 옷들 옷에 뭐의 특징이 다 살잖아. 작품들이 모두 그렇게 해서 작품이지. 경박에도 박스에 네모 딱 동그라미 딱 얼굴은 요렇게 생기면 되고 몸은 네 몸은 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팔 다리 이거 아니라고. 섬세하게 손 모양이랑 다 그려주라고. 손톱도 있고 다 있어. 다시 갈게요. 빛 소리도 예매 소리 빛 소리도 예매 소리 바람 소리도 시작.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그러니까 혼자 했을 때 연습들이 해. 소리에도 소리에도 님의 소리 님의 소리 아침에 까치가 울으더니 아침에 까치가 울으더니 까치가 울어대니 아침에 까치가 울어대니 어디 힘이 오시려나 어디 힘이 오시려나 삼경이며 오시려나 고군마음으로 고군마음으로 고군짐벌 이다 흐리고만 고군짐벌 이다 흐리고만 오지 않고 고운님은 오지 않고 백의 머리만 적시네 백의 머리만 적시네 아이고 대고 아이고 3절 다 나갔어요. 이제 그다음에는 이제 세고 하셔야 돼요. 세고 춘향가를 먼저 합시다. 조금 춘향가 나눠 드려야 돼요. 좀 쉬셨다가 하셔야 돼요.